자 이번 시간 이제 사교시 제오장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백1팔 페이지 자 백십팔 페이지 개업공인개사 등의 금지 행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이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개업공인개사 등의 금지 행위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개업 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개업 공개사 소속 공개사 중개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 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한번 볼까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1번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첫 번째,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에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계를 업으로 해야 되죠.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고, 중계를 업으로 해야 된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와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입니다.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죠?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징수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된다.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주기로 약속을 해도 무효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았다면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분양 관련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이런 게 되겠죠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금지행위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과 직접 거래,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쌍방 대리 금쟁이고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행위입니다. 의뢰인과 개업 공인회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일곱 개였는데 2020년도에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추가된 게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시세에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시세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안을 하는 것, 공동중개 제안, 왕따 시키는 게 되겠죠. 회원업소끼리만 물건 정보를 공유하고 비회원하고는 공동 중에 못하게 하는 것 이게 2020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개업공개사 등의 검쟁이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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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프린터 1 1 번에는 보면 맨 밑에 까만 별표를 적어놨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입니다. 자, 요거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번 요건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9번까지만 행정 처분 대상인데 요건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 시험에. 보통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금쟁이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형벌 대상에는 해당됐죠 자, 이 금쟁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우리 교재 126페이지에 3번에 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라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 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 그다음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재히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 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그다음에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그다음에. 5번에 보니까 개업 공개사 등이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보면 아파트 단지가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데 보면 입주자 커뮤니티에 보면 우리도 얼마 이상 받고 팔자 이런 거 플래카드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 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가격 담합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누구든지 이것은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5번, 5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28페이지 5번을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이세 개입니다. 8번, 9번, 10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개업공개사등그 다음에 왕따 시키는 거죠.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개업공개사들이 침묵해 만들어가지고 비회원하고는 공동중개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요. 이런 게 바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양가로 1번해 보니까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동그라미 1, 2, 3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신고센터의 업무를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하라고 많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피신고인이라고 하면 신고 당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및그 내용, 3번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보안 요청입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보겠습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입니다.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상에 대서, 시도지사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접수된 신고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종결하면 안 되고요. 시도지사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1번에 보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번, 신고인이 보안 요청에 따른 보안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신고상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를 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신고상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양가로 7번 통보 사항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1인의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신고인이 아니라 11인의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자, 11, 프린터 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자, 프린터 11이 몇 번에 있습니까? 11이 40번에 있습니다. 40번. 40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네요. 12번에 보니까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11일 이내에 신고센터의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일 이내입니다. 신고센터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상 처리결과를 또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의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번에 보면 한국감정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지행위를 봤습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봤고요. 이게 시세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거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고요. 누구든지고요. 이세 가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공동 중개제하는 행위. 이게 부동산거래 질서 결한 행위. 가되겠고요이 교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지금 신고 센터는 한국 감정원의 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제 2절 130페이지 개업 공인개사 등의 기본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9조 박스에 보면 개업 공인개사 및 소속 공인개사는 밑줄 치시고요. 중개보조는 엑서죠.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 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윤리가 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됩니다. 요 세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보조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 의무, 선관주의 업무라고 하는데 줄이, 줄여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가 있는데 이 선관주의 업무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판례로서만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판례로서만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선관주의 업무는. 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음,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비밀준수 의무이다.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 중에는 중개보조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31번에 보면은, 어, 31번에 보시면, 맨 밑에 까만 별표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돈 모는 으 거는 예금이 비결이다.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교육 금지 행위 이중 소속 비밀 준수 의무 결격 사유 예금이 비결이다. 자 그래서 비밀 준수도. 개혁공개사 등이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앞에서 법 제29조 2항을 봤었죠. 개혁공개사 등은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혁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개업공개사는 비밀을 준수해야 되지만, 보조원이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보조원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규정 없으면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 법에서도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설해도 되고요. 또 민형사 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을 출석한 경우에는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은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밀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에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에서는 아니된다 하면 X입니다.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되고요. 근무를 그 떠난 후에도 또한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하면 비밀을 누설해도 된다 하면 X죠. 폐업해도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영원히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13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 불벌죄는 비밀 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비밀 준수 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고소 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어도 벌할 수 있고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오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비밀준수 의무까지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 많이 했죠? 개혁공개사 등의 금쟁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윤리, 비밀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